감사하신 주님,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을 저희를 향해서 선포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께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했던 그분이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우친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08년 전인 1907년 12월 7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일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하늘을 나는 물체를 타고 비행하는 데는 수백 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백만 년 이상 연구해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1907년 그 해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담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큰 물체에 엄청난 사람을 태우고 뭐 가방들 뭐 몇 개씩 다 싣고 그 엄청난 무게를 담은 비행물체가 하늘을 뜬다, 태평양을 건너간다, 유럽으로 날아간다. 여러분, 이걸 안 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1907년 12월에 미국에서 이미 명성을 얻기 시작한 정론지, 무슨 뭐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신문이 아니고 잡지가 아니고 정론지인 뉴욕타임즈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쓴 분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딱 열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07년 12월 17일 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물체를 하늘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비행기가 발명된 날이라고 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비행물체가 하늘을 뜬다, 이제 이게 우주 공간을 향해서 나른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비행기들은 화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상식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이 일이 107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비행기가 생겨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웠던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고난 사건들을 쭉 묵상했습니다만은 고난 사건이 끝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가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좀 더 발라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에 올라갑니다. 여성들뿐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꽤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갔지 않습니까? 수백 명에 이르는 그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여러 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 믿음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제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미리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떠나가셨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듣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어쩌면 저렇게 멀쩡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사이비 집단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일찌감치 그 이유 때문에 뜯어치웠을 겁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사이비 집단이 아닌데 시골 동네에서 목사님이 누군지 장로님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은 대연하게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여러분, 부활 사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부터 모든 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그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가 문제며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문제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다 한 덩어리의 사건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는단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잘 못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그런 과정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목초일을 하는데 우리 교사 목자로 헌신한 한 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얘기를 했습니다. 내 교회에서 굉장히 나쁜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죽은 참새를 발견을 했는데 그 죽은 참새를 들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죽은 참새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놀리기 위해서나 혹은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린 아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목초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났습니다. 하, 그동안에 저런 사람 안 만난 게 다행이다. 우선에는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믿음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하라고 난리를 떨어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평생을 사는데 아 누가 와서 죽은 참새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고 덤벼들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비슷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목수일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죽은 참새 얘기가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가지고 밖에서 죽은 벌레를 들고 들어와서 이 예쁜 벌레가 살아나도록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쥐박을 겁니까?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녀, 손주가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목원들 중에서 처음 교회 출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선 이 신앙의 세계는 그저 수양 삼아 해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이분은 로마 감옥에 계셨습니다. 로마 감옥의 사형수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분이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자기가 자식처럼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데,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속에서, 내 고뇌, 내 외로움, 내 아픔, 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죽음에서 벗어나신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이 사형수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빨리 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가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바울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이미 연세는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도 있었습니다. 요즘 감옥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2000년 전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앉아서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마음에 가시처럼 걸려있고, 그가 한 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헌신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한이 남아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나도 이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내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고 4장에 와서, 편지의 뒷부분에 와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고 이 환경도 나를 이길 수 없고 사형수라고 하는 신분이 나를 위축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믿는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삶 그게 부활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자기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바울 같은 초대교회 제자들뿐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규태 형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 독일을 한국말처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유식한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정아무개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저러는 거 보면 뭐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여러분 사실 증인의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그렇게 믿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가셔버렸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면서 부활을 믿기 어려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40일만 좀 두시지 않고 지금까지 좀 두셨으면 내가 얼마나 부활을 믿기가 쉽습니까? 나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예수를 우리 곁에 두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세기에는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계셨고 2세기에는 그들의 제자들이 계셨고 그 다음 때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1866년에 우리 주님께서는 27살의 젊은 영국인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목사님의 고향교회가 런던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타노브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영국에 짐을 풀어놓고 좀 학교가 좀 안정이 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그분의 그 파송교회 그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왔다가 결국 조선 땅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의 모교회를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의 초상화를 하나 옆에 방에 두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그 초상화를 꺼내서 안내하는 분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교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강단 뒤에 어느 담임 목사님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느 목사님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의 그 똑똑한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순교당할 때 그 아버지는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무덤이 그 교회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이미 그의 아내를 결혼해서 막 중국에 왔는데 아내를 중국에서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보다 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선말을 배우면서 이 땅에 들어올 것을 그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결국 죽음의 길인데 그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자로서 중국까지 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잊혀진 땅이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이 젊은 27살의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한자로 된 성경을 강변으로 집어던지면서 몇 마디를 외치고 그리고는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조선 군인이 칼을 휘둘러서 토마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박충권 씨가 어느 날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토마스 목사를 죽였소 하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이라는 분이 토마스 목사를 죽였지만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기가 막힌 우리 조선 초기의 교회사 얘기가 있습니다. 1889년 10월 4일에 인천에 도착한 요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인도로 가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조선 땅으로 호주 멜번에 있는 한 교회 파송을 받고 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누이하고 같이 파송을 받고 옵니다.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에 벌써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시골에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걸으면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종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해놓고 서울을 출발해서 걸어서 공주 쪽으로 내려와서 광주를 거쳐서 전라도를 돌아서 사천을 돌아서 그리고 부산까지 한 20일 동안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도보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네, 그 다음날 4월 5일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여행을 하면서 병에 걸리신 겁니다. 일본인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단을 시켜보니까 천연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그렇게 허약해져 가는데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서 걸어서 여러분 그 길이 어딥니까? 서울을 출발해서 공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전라도 저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천으로 갔다가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는데 몸은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6개월 딱 조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생명을 호주, 영국, 미국 이런 서양 사회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수많은 20대, 대부분이 20대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길을 걷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간접 경험이라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동안 죽음이 코앞을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요. 그리고 죽음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자식의 죽음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일까?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그 허망함,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분인데 몇 해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까지는 아는데 이분이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3개월 만에 25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과로사로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죽어버린 겁니다. 박완서 씨가 겪었을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자식의 죽음을 직접 겪지 않아도 우리가 웬만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3살 아래 아우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때 이후로 한 몇 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우리 어머니가 안고 있던 슬픔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식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꽤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완서 씨가 한 말이 참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이 그 책에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준수했고 할 일이 앞으로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어도 이런 이유로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도 납득이 될 것 같았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서울에서 88올림픽 때문에 하도 난리를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부산 살고 있는 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딸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수영만이었습니다. 거기는 또 88올림픽 요트 경기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나 가나 그놈의 88올림픽. 서울 집도 그 들뜬 야단 법석이 싫었는데 여기까지 이 야단이라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는 달리고 내 아들이 없는데도 계절이 바뀌고 88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다. 내가 만약 독재자라면 88올림픽을 폐지하고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할 텐데. 이런 고통을 그가 토로해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면서 이분이 먹을 수 없던 음식이 먹혀지기 시작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던 음식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들 하나는 갔지만은 내 곁에 자식이 넷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분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내 삶 속으로 옮겨올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시원찮지만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할 때 따로 제가 모아둔 글을 꺼내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에 새로움이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읽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으면 그 얘기는 제 리스트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아직도 감동이 있어서 한 10년 동안 자주 빼내서 읽곤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이 얘기를 접했을 때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얘기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얘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설교자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의 정확한 이름까지 밝혀놓은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프레드 크레독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테네시주 카이트렌버그라고 하는 도시로 휴가를 갔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어떤 노인네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 가족들을 보고 휴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요? 그러면 내가 들려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네가 옆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노인네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사생아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여성이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낳아서 고향도 아닌 낯선 곳으로 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미혼모였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정도뿐이지, 근데 그나마 그건 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남편도 없이 어린 사람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기는 사생아였습니다. 늘 애비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해주니까. 어머니에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원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름이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는 얘기를 이 꼬마가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교회를 그냥 갈 수는 없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가고 예배가 시작이 된 다음에 가만히 들어가서 맨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얼른 혼자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에 그날도 같은 방식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예배에 너무 감동이 되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아이가 예배에 집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는 줄 모르게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푹 빠뜨리고 모든 사람이 나간 다음에 나가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어깨를 짚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1대1로 처음 딱 얼굴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몸서리가 쳐졌다고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목사님 입에서도 나오나 몸서리가 쳐졌는데 그러나 그 몸서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목사라고 하는 젊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당신이 목사라면 내가 어릴 때 만났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당신도 잘 전하시라고 자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사생아가 자기였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생을 잘 살았다고. 그리고 이 노인네가 나가셨습니다. 이 목사 크레독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그분이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생아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릴 때인데.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부모가 물려준 그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까지도 저주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만나면서 이 소년이 전혀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이 크레독 목사가 그 얘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났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얼이 빠져 있다가 이 노인네가 막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식당 종업원한테 물었습니다. 금방 나가신 그 노인네를 아시냐? 잘 안다고. 누구시냐? 테네시주 주지사를 두 번 지낸 후퍼시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지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주지사였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그 고약한 상황 속에서 무너질 뻔한 한 인생이 그 죄를 이기고 열등감을 이기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바로 그 얘기를 그 후퍼 씨가 처음 만난 목사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얘기를 이 젊은 목사한테 해주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생아라고 누구를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보잘것없는 여자를 우리 주님은 참 소중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첫 메신저였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세 사람의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살롬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 분이 그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올라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히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만 부각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시는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평안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인 존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목표 지점, 그 산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넘어서는 바로 그 자리가 그 목표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우리의 산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